자, 오수민 선수, 신현수 선수와 임석훈 선수까지 이렇게 경기를 했었는데 임석훈 선수에게 정말 아쉽게 3대2로 패배를 했었죠. 신현수를 2대1로 잡았을 때만 해도 오수민의 기세가 역시 쭉 이어져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네. 기세가 한풀 꺾인 2대3 패배 이후에 맞이하는 3차전입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지금 오수민 선수와 정동민 선수는 모두 배틀맨입니다. 동지격전이기 때문에 자존심 그리고 생사를 건 싸움, 정말 대단한 싸움이 될 것 같네요. 마음 상할 대로 상한 건 정동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석훈을 잡고 이번에는 당당하게 위로 가겠다고 생각했던 정동민인데 이재명의 0대3 패배, 황용이 스톡인 하면서 아주 언짢은 4강전을 치렀어요. 네. 정종민 선수 얘기를 들어봤더니 개인적으로는 3대0으로 진 것보다 마지막 황용 스톡이 더 마음 아프다. 오늘은 절대 스톡 안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수민과 정종민 선수, 두 선수 모두 배틀메이즈로 동일 캐릭터로 경기를 치러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뭐 변명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직업도 똑같고요. 예. 지면 민망할 때는 민망한 한국이 남아요. 네. 자. 네, 오늘 두 선수 모두 배틀메이지긴 합니다만 약간 스킬트리 구성상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오수민 선수는 호도를 상당히 즐겨 쓰는 선수죠. 정종민 선수는 오늘 호도를 안 찍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호도를 하나 때문에 엄청난 변수가 생겨서 승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서로 접근이 꺼려질 때의 호도로 해야지 움직임은 크게 좀 든든하고 예. 게다가 그것을 호도를 배제하고 그런 소화물을 배제한 상황에서 나머지 그 스킬 포인트를 다른 데 투자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정종민이 뭔가 노림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제가 네. 스킬 트리를 살펴보고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데미지, 공격력.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종민 선수는 완전히 데미지에 올인을 해서 한 번에 승부를 보겠다. 지금 고대의 기억과 황룡 천공까지 마스터를 하고 왔어요. 네. 그 남는 스킬 포인트를 전부 데미지에 쏟아 부어서 똑같이 때리면, 똑같이 10대씩 때리면 내가 이긴다. 이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일단 뭐 오수민 선수와 정종민 선수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두 선수 모두 배틀메이지로 캐릭터는 같습니다. 하지만 쓰는 기술, 오수민이 쓰는 호도를 한 기술을 정종민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정종민의 파워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미세한 차이를 어떤 타이밍에 이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3-4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이 두 선수가 오수민 선수는 견제가 강한 스타일 그리고 정종민은 판정 싸움과 콤보에 강한 스타일입니다. 이 두 선수의 각각의 장단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 그리고 중국행 티켓을 거머쥐느냐 못 거머쥐느냐까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호도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 견제에서의 좀 더 우위를 가져야 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고 반면에 정종민 선수는 일단은 데미지의 모든 것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자신이 있어 하는 그 컨비네이션 공격을 이용한 한방 전투에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배틀메이지끼리의 전투기 때문에 눈에 띄는 그런 스킬 중 하나는 아무래도 위상변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위상변화 같은 경우에는 약 30초에 한 번씩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한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30초 동안은 한번 띄우게 되면은 콤보를 계속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황룡천공이 나오는 시간은 경기가 시작되고 40초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위상을 썼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쓸 수 있지만 10초 이후에 위상을 썼을 경우에 황룡천공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위상 변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틀메이즈의 가장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황룡천공이 40초 이후에 등장을 하고 따라서 이게 30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는 이 위상 변화를 초반부터 만약에 정종민 선수가 오수민 선수에게 소비하게 만든다면 그 이후는 정종민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반면에 호도로 때문에 그 타임을 한번 놓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정종민이 좀 끌려갈 수 있습니다. 견제는 오수민에 앞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호도르의 공격 중에는 스턴을 걸어버리는 공격이 있었는데 실제로 4강전에서 임석훈 선수가 호도르에게 스턴이 걸린 다음에 바로 스탠딩 상태에서 황룡천공을 맞아버렸었죠. 그래서 네. 경기가 크게 기울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정종민 선수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거기다 중요한 것은 스턴 상태에서는 위상 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위상 변화가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나 뭐 정종민 선수는 지난 경기 패배에서 안타깝던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황룡천공이 있는데 그때는 황룡천공의 전반적인 완벽 약간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약간 남발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예, 어차피 네.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무리해서 콤보를 욕심내서 집어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집어넣어서 황룡천공 다음에는 중력 보정이 초기화가 됩니다. 바로 뚝 떨어지지 않고 원래 중력을 처음부터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콤보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황룡천공 타이밍을 약간 일찍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을 이번에도 같은 흐름을 준비해왔을지 오수민 선수와 정종민 선수 3-4회전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양 선수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순간부터 펼쳐지는 모든 WCG 2009 관련 경기는 3, 4위전입니다. 예. 다 한 명은 남아요. 한 명은 집에 가서 라면 끓여야 먹어야 되고 한 명은 중국 가서 탕수육 먹을 수 있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으로 가느냐 한국으로 남느냐 아주 기로에 서 있는 두 명의 선수 오수민 선수 정종민 선수 배틀 매직기는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두 점입니다. 자, 경기 만나고 있습니다. 오수민이 좌측 레드, 우측 정종민 블루입니다. 지금 바로 그 오라 실드, 이거 예. 디스인첸트로 어떤 형식으로 먼저 벗겨내느냐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라 실드가 없는 상태에서 콤보, 거기다가 이 두 선수가 공통적으로 끼고 있는 무기는 감전을 거는 무기인데 이 감전 걸린 상태에서 콤보 맞기 시작하면 정말 뼈 아프거든요. 자, 일단 리상을 한번 썼습니다. 오수민 선수. 하지만 정종민에게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 네. 자, 저렇게 위아래에서 계속 천격과 세패로 자, 뇌연격으로 잘 버텼고요. 정종민 안쪽 들어온 걸 뇌연격 부적 타임을 한번 버텼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세로 방향 Y축 견제. 자, 걸렸죠, 걸렸죠. 정종민 역시 위상 변화. 이렇게 되면은 저, 자, 쫓아가서 한번 뛰었고. 자, 그래도 자, 오나요? 오수민은 아, 늦었어요. 이게 안 맞았어요. 네, 아, 늦었습니다. 체이서로 띄운 다음에 성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발동 타이밍이 살짝 늦었네요. 정종민이 원했던 컨비네이션이 바로 이거였는데 이게 네. 그냥 5위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오수민과 정종민이 모두 다 위상 변화 타이밍이 차기 때문에 자, 오수민 선수를 띄우고요. 자, 차라리 콤보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면 디스인첸트 써주는 게 더 괜찮습니다. 자, 좀 붙이면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오수민과 정종민. 자, 내연격 잘 빠져나왔고요. 일단 두 캐릭터 모두 이 배틀 매직 캐릭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크게 데미지는 안 되지만 예. 지금 맞으면 정종민 데미지 큽니다. 그렇죠. 오수민 선수 이제 쫓아가는데 자 쫓아가는 건 좋은데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황룡이 제대로 꽂혔습니다. 정종민 바닥 황룡이 들어갔는데 자 오수민 선수 만회하려면 지금 가야 됩니다. 위상 없을 때 지금 가야 되는데 정경 위상 쓰겠습니다. 정종민 정종민이 정말 잘 맞네요. 끌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끝까지 가고 살짝 치고 올라가면서 중간 끝까지 디스인첸트 오라실드 벗겨냈습니다. 정종민 자 오수민 선수가 지금 호도를 안 쓰고 있는데 경기 직전에 스킬 트리를 변경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자 아직까지는 호도르가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오라실드를 키면서 방어막을 작동시키는 오수민 예. 선수 누적 데미지 자체는 오수민 선수가 입은 데미지가 훨씬 크거든요. 자 추가 오수민 추가합니다. 네. 디스인첸트 이상 뒷쪽으로 가면 정종민 오수민 선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썼나요 이거는 다시 한번 뒷상 두상 아 두상 썼을 때 아래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공격에 다운되고 만 오수민 선수 자 지금 1세트에서 양 선수의 체력 차이 딱 이만큼이 황룡천공만큼의 체력 차이입니다. 황룡천공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세트에서 정종민 선수가 오수민 선수의 그것을 성공시키면서 먼저 1승을 따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사망의 터디입니다. 사망의 탑 두 번 세트 정종민과 오수민 먼저 정종민 선수가 중국으로 향하는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1대1 상황에서 두 번 세트 네 초반에 위상을 먼저 쓰게 했기 때문에 정종민 선수가 유리하고요. 자 이러면 드디어 이제 호도로가 등장했어요. 소환물 디스인첸트로 예. 오수민을 바뀌어냈거든요. 오 좋은데요. 정종민 선수 이러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자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호도로가 뒤쪽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상면을 같이 사용 자, 내연격을 오수민 선수가 썼기 때문에 정종민 선수는 이제 들어가서 내연격의 슈퍼하머 판정으로 한번 노릴 수도 있고요. 일단 호도르를 제거한 정종민, 다시 한번 호도르를 소환하는 오수민. 자, 호도르가 도와줘야 되는데 호도르가 같이 맞았네요. 안 도와줘요. 아직까지 안 도와주면 호도르도 살아섰고. 예. 자, 내연격 잘 빠져나와야죠. 거리둡니다. 일단은 상당히 많이 체이서를 모아놓고 있는 정종민이거든요. 예, 자, 이제 오수민 있거든요. 디센트 야, 위상이! 자, 위상을 쓰는 타이밍에 위상 변화, 황룡천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맞은 겁니다. 도망을 못 가고요. 자, 이제 정종민이 위상을 변화를 쓰면서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다시 띄우고. 치고 올라갑니다. 디스인첸트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오라실드를 제거했고요. 지금 이 선수들도 자기 위상 변화와 상대방의 위상 변화 타이밍 같이 계산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30초의 시간이 일단 오수민에게 필요합니다. 한 15초 정도 더 남아있는 예. 오수민 선수. 자, 강점에서 왼자로 빠져나왔죠? 자, 일어났을 때, 대연경! 자, 안 들었고. 예, 정종민이 이겼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끝낼 수 있는데, 이러면. 그렇죠. 정종민이 두 번째 세트. 자, 오수민 선수와 정종민 선수의 그 심리전 엄청 났던 것이 위상 변화를 정확하게 쓰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황룡 소리를 듣고 썼는데 황룡과 동시에 맞는 바람에 위상 변화가 시전이 안 됐습니다. 무위로 돌아갔어요. 자, 반면에 오수민 선수 상당히 좀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들었다 치고 두 번째는 얻어낼 줄 알았는데 연달아서 두 개의 세트를 내주면서 오수민 선수의 위치가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 과연 세 번째 설상이 오늘의 마지막이 될지 오수민과 정종민 3, 4위전 이어진 세 번째 세트 설산 수련장입니다. 설산 수련장 정종민과 오수민 선수 현재 2대0으로 정종민 선수가 앞서고 있고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초반 좋고요. 오수민 선수가 호도르를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호도르와 앞뒤에서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호도르 제거. 그리고 일단 오수민이 걸렸죠. 나갑니다. 아, 걸렸는데 연계가 안 되면 자, 지금 위상이 없기 때문에 스윙센트. 자, 내연경 들어가나요, 기상시에? 보라 실드를 제거하고 건드는 건 맞다 체력이잖아요. 지금 기상사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콤보가 두 배로 들어가죠. 이제 황룡스 치면 오수민 끝나는 겁니다. 자, 오수민 띄워야죠. 자, 오라 실드를 쓸 타이밍이 없습니다. 오수민, 지금 다시 한번 키면서 안쪽 들어가죠. 오라 실드 다시 한번 켰죠, 오수민. 자, 오수민이 자랑하는 바다 콤보가 나오긴 했는데 자, 정종민은 이제 위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체력 차이가 엄청나요. 자, 한번 썼습니다. 디스인첸. 네, 기상사출 쓰니까 바로 위상 변화 써버렸고요. 자, 정종민. 지금 오라실드가 없습니다. 예. 배레가 제거된 상황에서 오수민이 접근을 시도. 이때가 기회죠. 오수민 선수 지금 뛰면 황룡 성공 들어가거든요. 기습적으로 강습 유성타 때려서 지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참 잘 봐야 돼요. 자, 이거는 충분히 강습 유성타의 사이트 아 범위 안에 드는 예. 오수민이에요, 오수민. 자, 쇠패 그렇죠. 건드리고 오수민 뒤집고. 자, 전무고 갔을 때 그 이상이 없습니다. 내연경 같이 교차 맞고 체력 부족합니다. 오수민. 정종민 선수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위상 변화. 위상 변화 타이밍이 돌아오기 전에 일단 데미지를 많이 줘야 돼요. 더 강승 유성타 돌아갔고 정종민 위상 썼습니다. 아, 됐습니다. 오수민. 자, 또 끝났다. 자, 다 왔어. 정종민이 세 번째 세트를 내리따내면서 오수민을 잡혔습니다. 예, 아, 이제 정종민 선수는 비행기만 타면 되네요. 오수민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겠고 그렇지만 정종민 선수가 너무 잘했습니다. 동지격전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건 정말 잘했다는 증거예요. 신현수를 2대5로 잡고 임석훈에게 2대3 석패를 했던 오수민 결국 동해 캐릭터 매치에서 정종민의 벽을 넘지 못하고 3대0을 패배. 정종민은 결국 그랜드 파이널 중국 정두로 진출합니다. 나 던전을 파이터 3, 4위전 경기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정종민 선수가 지난 0대3 패배를 말끔하게 서력하는 3대0 승리를 따내면서 아주 기분 좋은 그랜드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네.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호도르가 있다 없다였는데 정종민 선수는 그 호도르를 찍는 대신에 데미지에 올인한 그 결과로 이 승리를 3대0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네요. 네, 첫 번째 세트부터 일단 호도르 사용이 활발하지 못했던 오수민 선수 뭔가 좀 삐끗거리는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연달아 패배하면서 결국 0대3 패배로 오늘 경기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3, 4위전 여기까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를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결국 1, 2, 3위가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임석훈,
정종민 선수가 1, 2, 3위를 차지하면서 그랜드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이재명 선수는 생애 첫 우승. 예, 이게 한국 대표 선발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 최고가 된 거잖아요. 예, 이재명 선수는 1위, 그리고 임석구 선수는 퇴마사로 2위, 그리고 정종민 선수가 오승민 선수를 잡으면서 3위로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아, 그동안 실력에 비해서 최상위권까지 근접하지 못했었던 3명의 선수가 오늘은 1, 2, 3위를 모두 막하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던전의 화이트 부분 결승전과 3, 4위전 경기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WCG 2009를 감상하실 순서입니다. 잠시 후에는 바로 워크래프트 3, 4위전입니다. 장두섭 선수와 김동환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워크래프트 3, 4위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